네, 아, 방송이 좀 늦어졌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안녕하세요. 네, BJ 쭈니의 향기 나는 정책 자금 세 번째 방송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렇게 세 번째 방송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이게 세 번째가 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조금 기분이 막썩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진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요. 제 BJ 그 카이님, 거기서 봤어요. 봤는데, 그뭐 끌어당김의 법칙. 네. 계속 부정적일 때일수록 웃어야 됩니다. 웃어가지고, 좋은 거를 계속 끌어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는 거에 따라 미래가 바뀔 뿐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고요. 네. 자, 목차를 이제 보시면, 네, 특허. 특허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뭐, 데이터가 뭐, 큰 걸까요? 네, 빅데이터. 맞아요. 큰 데이터 맞아요. 데이터가 크면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 추천 과제. 이 순서대로 지금 시작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작네요. 제가 크게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커집니다. 와우,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네, 그 특허, 그 정부랑 그 발명자 안에 서로 이렇게 상호 계약을 맺는 거고요. 네, 발명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돼요. 자, 이게 특허가 독점적인 기술을 특허로 하는 건 좋은데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정부가 특정 기간 동안 발명에 그래서 독점적 사용을 보장은 해줘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 공개가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네, 그래서 굳이 특허를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또 이것도 작아지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요. 네. 그 특허 출원, 특허를 출원하는 거예요. 네. 이 특허 출원이란 그 서류로 이렇게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때 협회장님이 강의할 때 마술을 한번 보여줬어요. 특허를 출원한다는 거몇 개나 할수 있을까요? 한 시간 주면. 저는 하나 한다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하나를 어떻게 해요? 그한 시간 만에 하루 종일 줘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협회장님 강의를 들으시면 한 시간에 10개도 할수 있어요. 이게 마법적인 강의고요. 그래서 이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 있으니까 네, 신청은 해주시면 되고요. 네, 깨알홍보입니다. 깨알홍보. 자,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얻는다. 그러면 특허권을 얻는다. 자, 먼저 특허를 이렇게 출원하면 네, 먼저 얻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선점이에요. 일단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이거 특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렇게 선점을 한 자가 모든 걸 차지합니다. 네. 아, 이게 채팅창이 제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채팅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아이고, 큰일입니다. 연어패님 나가셨나요? 아우, 제가 실수했네요. 아, 이게 아직 긴장이 되나봐요, 아직도. 큰일이에요. 연합회님을 다시 부르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아, 참, 이렇게 또 실수를 했어요. 아, 그래도 꿋꿋이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실용신안. 그 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 네, 그 편의를 위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고안해내는 걸 실용신안이라고 하는데, 특허랑 내용이 뭐 거의 똑같죠. 거의 이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아, 연애팬님 나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특허와 실용신안. 1111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채팅창을 못 봤어요. 1이 4개. 저도 1 진짜 좋아요. 항상 이게 차 번호가 1111 돼 있으면, 부러워요. 네. 돈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자, 이제 특허랑 그 실용신안 간단한 또 차이를 볼 텐데요.